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캡슐 커피 머신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조회수는 꽤 나왔지만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제품을 샤오미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서 댓글로 욕을 좀 먹었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큐텐 사이트에 새로운 캡슐 커피 머신이 보여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제품은 생태계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샤오미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이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오늘은 샤오미가 직접 만든 미지아 캡슐 커피 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여러가지 제품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스프레소 머신 같기도 하고 일리 머신 같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다 싶었는데 실물이 훨씬 낫네요. 사이즈가 작아서 더 괜찮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화이트 색상에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2.4kg인데요. 한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볍고요. 크기는 가로 32cm, 세로 21cm인데요. A4 용지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제품 성능이 샤오미 생태계에서 출시됐던 머신과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였는데요. 미지아 브랜드로 출시가 되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지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전 제품의 문제는 추출이 어설프게 된다는 거였는데요. 크레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쓴맛이 강하고 캡슐 커피가 표현해야 하는 맛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캡슐 커피를 무슨 맛으로 먹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캡슐만 잘 선택하면 아주 훌륭한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괜히 많아지는 게 아니죠. 스펙이며 이런저런 설명은 우선 건너뛰고 가장 중요한 추출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을 바로 넣으면 안 되고요. 내부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넣고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추출을 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세척 방법이 있어서 버튼을 여러 번 누를 필요는 없는데요. 예열이 완료된 후에 상단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르면 세척이 시작됩니다. 와, 역시 샤오미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라 아주 제대로네요. 이전 제품은 내부에서 작은 검은색 이물질과 기름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물통을 한 10번 이상 채워서 추출을 했는데요. 이번 제품은 5번 만에 내부 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검은색 찌꺼기는 2번 만에 사라졌고요. 기름기는 4번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5번에서 6번 정도만 세척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상당히 깨끗한 느낌입니다. 시작이 아주 좋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를 추출해 봐야겠죠. 크레마가 풍성한 커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기능이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업그레이드가 아주 확실합니다. 이전 제품의 추출은 진짜 별로였는데요. 미지아 캡슐 커피 머신은
네스프레소 머신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추출이 정말 잘 됩니다. 크레마가 제대로 추출된 만큼 커피 맛도 상당히 부드럽고 캡슐이 낼 수 있는 최대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오, 이번 제품은 진짜 잘 나왔네요.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은 전자식 펌프로 구현되는 20바의 압력과 쾌속가열 기술이 결합돼서 매번 충분한 추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네스프레소 드론기 머신이 19바 정도니까 샤오미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괜히 추출이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지아 캡슐 커피 머신은 커피가 추출되는 본체, 물통, 그리고 사용한 캡슐을 보관하는 캡슐통,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통 캡슐 커피 머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룽고, 에스프레소 두 개의 추출 버튼이 있고요. 앞쪽을 열어보면 캡슐을 넣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캡슐 커피를 넣고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추출하면 됩니다. 룽고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면 40ml의 커피가 추출이 되고 룽고 버튼을 누르면 110ml의 커피가 추출됩니다. 이건 디폴트로 추출되는 양인데요. 추출량을 변경하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또는 룽고 버튼을 두 번 연속으로 눌러서 추출을 시작한 다음에 원하는 양이 됐을 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평소 사용하는 커피잔이 있다면 그 컵을 기준으로 추출되는 커피의 양을 조절하세요. 에스프레소는 최대 80ml, 룽고는 180ml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최대치로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값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면 전원을 다시 켜고 두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물통은 최대 600ml의 물을 채울 수 있고요. 물이 떨어지면 추출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물을 다시 채우고 추출을 시작하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캡슐통은 컵 받침대를 조립해야 쉽게 뺄 수 있는데요. 컵 받침대를 구멍에 넣고 아래로 내리면 고정이 됩니다. 보시면 구멍이 두 개인데요. 큰 컵을 사용할 때는 아래쪽, 작은 컵을 사용할 때는 위쪽 구멍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네스프레소 제품들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샤오미는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캡슐통도 사이즈가 작아서 6개만 사용해도 꽉 차게 되는데요. 커피를 드신 후에는 그때그때 캡슐통을 비우는 게 좋습니다.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왔던 제품에 여운이 있어서 사실 미지아 캡슐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요. 우선 커피 맛이 상당히 좋아서 안심이 됐고요. 디자인과 품질까지 좋아서 캡슐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네스프레소 머신을 위협하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격도 7만원대로 다른 머신들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캡슐 커피 머신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미지아 제품을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는 네스프레소 드론기 머신이 더 낫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미지아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